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지역시민단체 9곳이 오늘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호 건물에서 시국회의를 열었습니다. 퇴진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과 정치인 등 100여 명은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과 제왕적 권력 행사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권 퇴진과 이를 위한 투쟁 방법 등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시국 대성회 등 추후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6일 전남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이어 전남대학교 학생 15명이 오늘 전남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임기가 절반이 지난 지금 정치와 외교,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국격이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 등에도 대통령이 정치검찰을 동원해 무혐의로 일관하고 있는 데다 최근 명태균 씨 문제 등을 통해 국정농단가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이 광주와 전남 지역 84개 고사장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능시험은 5교시 외국어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4교시 한국사 시험까지 마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대기하고 있던 가족들과 함께 귀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능의 광주 지역 결시율은 작년보다 소폭 감소한 7.6%, 전남 지역은 8.1%로 교육당국은 결시자 대부분은 수능 최저가 없는 수시 전형에 합격한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시 교육청은 다음 주 수험생 모의 면접을 진행하고 수능 가채점과 실채점 결과를 분석해 배치 자료를 만드는 등 수능 이후 진학 지도에 나설 예정입니다. 답보 상태인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한 군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 통합공항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수훈 시의원은 군공항 이전 사업을 보면 남북관계를 보는 것 같다며 정치 지도자끼리 대화를 더하고 무한 군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안에 무한군 지원 사업에 대한 토론회와 무한군민 대상 여론조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연말 안에 여러 상황을 종합해 군공항 이전 사업의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이 올 3분기까지 5조 9,457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5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전 측은 지난해 세 차례 요금 인상으로 전기 판매 수익이 늘었고 국제 에너지 가격도 안정화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203조 원에 달하는 총 부채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한전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 건전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누적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학 열사의 모친 김길자 여사가 자신이 구매해서 보관해오던 소년이 온다 책을 광주시에 기증했습니다. 이 책은 문열사의 부친 문건양 씨가 생전에 읽던 것으로 아들을 그리워하며 흘린 눈물 자국과 열사의 이름을 적은 메모 등이 남아있습니다. 문제학 열사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나온 주인공 동호의 실존 인물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끝까지 도청에 남아 투쟁하다가 계엄군 총격에 숨졌습니다. 어린 딸과 함께 재판에 출석했던 베트남 여성이 마약 밀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 정영아 판사는 지난해 해외에서 3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밀수한 양이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딸은 다른 보호자에게 인계됐습니다. 광주 쓰레기 소각장 입지 후보지가 4곳으로 압축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자치구가 제출한 입지 후보지 6곳을 대상으로 자치구 검토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 후보지를 4곳으로 결정했습니다. 후보지는 서구 서창, 광산구 동산 3거, 지평 등 4곳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향후 현장 방문과 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입지 후보지 순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오는 27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토지 이용과 건축, 주택, 교통 등 7개 분야의 전문가 20명입니다. 위원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해 2년간이며 도시계획 분야의 심의와 자문을 위해 매달 정기회의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